옛날 옛날에 아기 늑대 한 마리가 살았어요. 나는 아기 늑대야. 내가 누군지 다들 알고 있겠지? 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비밀을 하나 알려줄게. 사실은 아직 아무도 진짜 내가 누군지 몰라. 왜냐하면 나는 민균이거든. 나는 아기 늑대야. 이름은 민균이. 아기 늑대 민균이. 그냥 민균이라고 부르기도 해. 나는 도대체 모르겠어. 커다랗고 고약한 늑대라고 다들 알고 있겠지만 그건 모두 거짓말이야. 하지만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영하 15도에 자전거를 타러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줄 거지? 안녕하세요, 민균이입니다. 오늘 영하 15도, 영하 15도고요. 오늘 멋을 버리고 꽁꽁 싸매고 나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MTB를 끌고 나왔습니다. 집에 짱 박혀있는 MTB. 근데 확실히 이게 포지션이 달라져서 그런지 안정적인 느낌이 있어요. 저기 못 올라가겠는데? 우와! 이건 아닌 것 같아. 아, 여기 무슨 어필이 이렇게 있어? 아니, MTB 기어를 바꿔본 적이 없어서 여기는 무엇인가? 잘못 안 부렸네. 아니, 기어를 내려버렸어. 아니, 기어가 어떤 거야, 이게? 뭔가? 여기 봐봐요. 다 얼었어.
돌아가야 될 것 같아. 여기는 자전거 길이 아니라, 야 이거 로드는 아예 못 타겠는데. 아하하하. 진짜 눈밭길은 정말 어느 정도의 경험치가 있지 않은 이상은 위험한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인지 주말에 밖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고 되게 한적한 것 같아요. 뭐 마스크만 잘 쓰고 어디서 마스크만 벗지 않으면 이렇게 그냥 마실러 오는 느낌으로 나와도 좋을 것 같아요. 마스크 눅눅해지고 힘들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번에 마스크 이제 5인 집합 금지 때문에 마스크 정말 철저히 써야겠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철저히 써자 이래서 마스크를 한 번도 안 벗고 라이딩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되게 불편했는데 지금은 익숙해졌어. 그리고 답답하다는 생각하면 답답한 거고, 아 이것 때문에 엄청 따뜻하다 생각하면 따뜻해요. 답답한 거보다 아, 더 따뜻하고 볼때기도 안 시렸고 저는 이제 적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팁 하나 있자면 마스크를 하나 더 챙겨야 돼요. 왜냐면 안에 습기가 차서 엄청 젖어요. 그 상태로 계속 달리면 더 추워지고 볼이 더 시려워서 중간에 많이 습해졌을 때 마스크 하나를 새로 바꿔요. 지금 유리창에 비친 저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어디 동물 한 마리가 가는 것 같군요. 난 이거 걸어갈 테야. 걸어가야지. 어서. 여기는 어딘가. 여기는 어딘가. 불법 주차 너무 많다. 가기 힘들다. 지나가기 힘들다. 그래도 나는 간다. 안녕. 동네 산책로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마실 나온다 생각하시고 자전거 타고 나와서 운동 한번 하고 그리고 들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다 얼었어. 사진 찍어야겠다. 다 얼어버렸어. 이거 한번 하고 가야겠다.